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 또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왔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령사를 양칼하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목사입니다. 오늘은 천국을 아는 길에는 수많은 미역이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역이라는 말은 속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미역의 영입니다. 이전에 성령께서 미역의 영은 고금령이고 탁월하게 속인다고 했어요. 그들은 실로 다양한 방법으로 속인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저금령이나 중간급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미역영인 센 놈은 영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나타나야 비로소 이놈들이 나간 것을 추측할 뿐입니다. 영상학교 오는 사람들도 미역영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고하고 훈련을 시켜도 한 방에 훅 가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미역영의 공격을 알지 못하면 천국은 언감생심일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미역영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초대교회 시절부터 영지주의가 나타났죠. 영지주의는 이단으로 정죄받아 초대교회에서 쫓겨났지만 그들 나름대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며 오랫동안 존재했습니다. 영지주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며 희생적인 종교행위를 하는 무리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구원을 기정사실화하며 쾌락을 즐기던 무리가 있었어요. 이들은 살인을 해도 구원이 변함이 없다는 이 시대의 구원파와 흡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던 무리들이었어요. 이름은 다르지만 이 시대에도 그런 무리가 있죠. 그래서인지 성령께서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교인들이 이단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며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던 무리들이 있다면
미혹영이 지배하는 이단의 무리일 게 분명합니다. 이들은 종말론을 강조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경우가 흔하죠. 구체적인 종말의 때를 말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이 죽기 전에 종말이 올 거라고 말한다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종말을 주장하는 이유는 두려움을 주어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계략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며 미혹영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격 방식이 돼요. 예수님도 종말을 경고하셨지만 종말의 대비책으로 깨어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지 종말의 징조를 찾거나 종말의 날짜를 확정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어 묶어두는 술책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종말을 강조하며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희생적인 종교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필시 미혹영이 지배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고 성령의 내적 증거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영이 지배하는 이단의 무리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거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특징이죠. 이렇게 미혹영이 지배하는 무리들은 그 집단의 지도자가 해석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보다는 그들 지도자가 지도하는 성경 공부에 열심이고 지도자가 펴낸 책을 성경보다 더 열정적으로 읽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 지도자가 자유적으로 해석한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게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빠지면 세뇌가 되어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죠. 미혹영은 사람들을 속이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는 미혹영과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겠죠? 현대교회의 상당수도 미혹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현대교회는 앞서 말한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극단적인 이단적인 주장을 미혹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도 미혹영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에서 하는 것을 잘 보세요. 3분째 영적 기도를 마치면 성령이 손살처럼 들어오며 한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성경에 덮는 주일 성수와 과도한 헌금, 교회 봉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복받게 되는 세속적인 그런 축복관으로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성경에 전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성령의 증거나 능력, 열매가 없고 거룩한 성품이나 성경적인 인생관으로 변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천국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혹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일전에 성령께서는 우리네 교회 대부분이 미혹영에 사로잡혀 있고 귀신들이 교회 지도자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노조, 조종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성령의 능력이 없이 영적 행위에 빠진 채 무능하고 무기력한 신앙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네 교회를 지배하고 있던 두 사상이 번영신학과 신사동운동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침체되면서 번영신학이 빛을 잃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죠. 또한 각종 방언과 예언, 신기한 현상이나 기이한 사건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신사도운동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폐에서 아말감이 금니발로 변하며 웃으면서 뒤로 자빠지고 금가루가 떨어지며 성령 침이나 영서, 방언 전송을 자랑하며 방언을 훈련시키고 예언학교를 세워 예언자를 배출하는 비성경적인 행위는 모두 미혹영의 작품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는 귀신들이 속일 수 있으며 성경에 없는 은사는 죄다 미혹영이 하는 짓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들을 분별하는 기준은 그들의 말과 행위가 성경적인지 은사자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성령의 증거나 능력, 열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날카롭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아쉽게도 상당수의 어린애 교회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인 분별력이 없어 허다한 양들이 미혹영의 포로로 잡혀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단들은 맹위를 떨치고 교회들은 속절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사악한 늑대들에게 잡아먹힐 게 불보듯 화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라도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미혹영의 정치와 공격은 당신의 지식과 경험, 지혜로는 절대로 알아차릴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셔야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종말에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더욱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회와 교인들의 무수한이란 태도가 더욱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